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급 확장 재정을 이어가면서 빚잔치로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 돈은 다 내가 쓰고 뒤처리는 나 몰라라는 참으로 후한무치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 내년까지 증가됩니다. 이에 따른 한 해 이자 비용만 2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결산 기준으로 해서 2,50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쳐다도 보지 못할 부동산 가격과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만이 남아있고 국제기구인 IMF조차도 그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고 오늘 오전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국민의 7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 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청년층과 청년 세대와 서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위드 코로나 체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인력 확보, 백신 부작용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재미를 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의 축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라 국간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지금의 모습은 왜 민주당이 다시는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